네, 오늘도 저희 홈쇼핑의 네. 프레쉬 마켓에서 또 좋은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첫 번째 브랜드는 주비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네.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오늘 주비스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맛있는, 정말 네. 간식처럼 밥처럼, 네. 빵처럼 다 드실 수 있는 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현미 챙기고는 싶은데 사실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챙기기 힘들었잖아요. 그 현미로 밥과 빵바를 만들었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간편하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입니다. 네. 자, 주비스가 만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건강의 가치를 전하는 기업 주비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현미로 만든 밥바와 현미로 만든 빵바가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먹고 싶고 네. 빵도 먹고 싶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골고루 드실 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세 개씩 더해드리고 비타민 B30호까지 해서 오늘 홈앤쇼핑의 특별한 혜택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앱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7만 원대에다가 최대 또 10% 적립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소문 맞아. 듣고 미리 주문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네. 수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굶는 이제 그런 시간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TV를 틀거나 이제 뭐 어디 뭐 드라마를 시청하건 어떤 예능 프로를 시청하건 간에 거의 화두가 건강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나 좀 건강 좀 많이 챙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간편하게 식사 대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미리 주문이 벌써 몇 개예요? 130세트요? 어머, 아까보다 훨씬 네. 더 늘어났네요. 그럼요. 이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또 주비스에서도 소문이 많이 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간편하게 또 챙겨갈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혹시나 저희 시간 못 채우고 그러니까, 끝날까 봐 갑자기 걱정이에요. 불안해졌어요. 저 빨리 얘기해야 네. 되는 거겠죠? 자, 현미로 만들었습니다. 현미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미가 좋다라는 건 다들 아세요. 현미 안에는 이러한 이제 영양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인, 칼슘, 비타민 B1, B2. 근데 이제 네. 현미라는 것으로 우리가 매번 식사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엄마들이 좀 힘드시기도 하고 맞아요. 좀 꺼끌거리게 밥이 잘 안 지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현미를 가지고 주비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바를 먼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사람들은 밥이 최고잖아요. 먹어야죠. 간편하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여 초만 데우시면 맞아요. 든든하게 간편 식사 대용 설탕 네. 들어가지 않고 보존류 들어가지 않고 한식을 기반으로 해서 12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또 맛에 대해서 좀 까다롭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니까 다양다양하게 12가지의 맛으로 현미 밥바를 드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빵이 또 준비가 됩니다. 나 빵순인데 나 빵 좋아하는데 자 근데 밀가루 들어가지 않고 글루텐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면 여러분 더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이런 이제 밥과 빵을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네. 저희 벌써 주문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워낙 이제 노유민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주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뭐 여성분들이나 진짜 건강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주비스 자체 내에 건강 그 센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자체 개발 연구를 해서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는 그 건강에 대한 고민을 싹 다 여기다가 다 해결하도록 담았어요.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끼니도 안 거르고 영양까지도 잘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아침에 저도 막 급하게 나오니까 배는 막 고픈데 뭐를 좀 들고 나가야 되나 그럴 때 제가 요즘에는 이 주비스 현미 밥바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포장 상태가 우리 그냥 왜 일반 그 초코바라든지 뭐 네. 견과바처럼 그런 이제 사이즈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를 회사에도 이제 전자레인지는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한 1분 정도만 돌리시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래요. 뭐 그런 뭐 초코바나 뭐 견과바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워낙 밥을 좋아해서 밥이 안 들어가면 허전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꺼내 볼게요.
맛이 또 12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다 맛있는데 이렇게 현미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지금 재료들이 쏙쏙쏙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 영양이 풍부할 것 같고 네. 김치볶음에서부터 뭐 마른 멸치, 아몬드 뭐 다양하게 12가지의 맛이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네. 어머 불고기, 대파, 현미밥바도 있어. 한식을 기반으로 네.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입맛에 정말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쏙 나와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필요 없고요. 이 자체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맛있죠. 이 안에 씹히는 식감도요,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 알차다고 해야 되나? 내가 요거 하나를 먹지만 굉장히 든든하게 다양한 영양과 맛과 이게 왜 그러냐면 주비스에서 그 영양 센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홈쇼핑에서 알뜰한 혜택으로 구매만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고 영양을 챙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또 밥 들어가니까 저 갑자기 기분이 펄펄 나요. 역시 한국 사람 밥입니다. 네. 자 현미 밥을 먼저 보여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진 씨가 아우 나는 빵 좋아해. 오늘은 좀 빵이 땡겨. 그럴 네. 때는 현미 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자들은 또 빵 없이는 못 살죠. 근데 좀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아 밀가루 좀 줄여야지 하면서 이제 빵을 안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빵이 먹고 싶어서 갑자기 막 또 폭식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미로 이렇게 빵까지도 맛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점은 아니 빵의 질감이 그대로인데 여기에 뭐 글루텐도 없고 그치. 이스트도 없이 네. 그냥 정말 건강하게 만든 빵이에요. 빵은 어때요? 맛이? 그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있으면서도 폭삭폭삭한 그 빵 질감 그대로거든요. 지금 또 이 시간이 딱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좋아요. 네. 지금 4시 딱 이 시간에 배고플 시간이에요. 간식으로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빵도 좀 맛을 좀 다양하게 해서 현미 베이스긴 한데 저런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계속 하단에 공개가 되고 녹차 코코넛이라든지 밥바와 빵바를 그때그때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충분한 구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시는 요거는 주비스. 주비스 다들 아시죠? 유명하죠. 뭐 워낙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쫙 나와 있겠지만 네. 바로 그 주비스에서 만들었고요. 자 밥이 먹고 싶다 빵이 먹고 싶다 다 됩니다. 자, 다양한 맛으로 준비를 하면서 추가 구성까지 저희가 비타민 B 30포 요거까지 또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늘 홈앤쇼핑이기 때문에 네. 7만 원대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적립금을 또 돌려드리니까 뭐 한 7만 원 네. 정도 금액에서 그런 저희가 느낌이죠. 진짜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장만해 놓으시면 세상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셔보시면 맛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맛없으면 안 챙길 텐데 역시나 주비스의 노하우가 남다르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도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것도 현미 막 집에서 해먹어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 현미를 맛있게 밥으로도 빵으로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드렸으니까 꼭 함께해보시고요. 네. 저희 TV홈 쇼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해드린 겁니다. 네. 문제는 물량이 얼마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미리 주문이 130세트가 이미 판매가 됐고요. 네. 그리고 준비 물량이 650세트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이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주문은 모바일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시고 이제 더 이상 굶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영양 챙기시면서 이제 주비스가 전달하는 이 건강 밥바와 네. 빵바 현미 베이스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추천하겠습니다.
주비스가 만들었습니다. 12가지 맛의 건강 바빠와 빵바 그리고 현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미의 또 뭐 영양 성분이라든지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건강하게 여러분 이제 굶지 마시고 바쁜데 내가 뭘 언제 이렇게 차려 먹고 챙겨 먹고 아우 나 시간 없어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자 지금 이 시간 홈쇼핑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주비스가요. 네. 우리 수진 씨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너무 잘 먹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좀 회사하고 집이 멀어가지고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딱 끼니 놓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영양도 챙길 거 간편한 게 뭐가 없나 항상 운동할 때도.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럴 때 참 딱 좋더라고요. 진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밥이 들어가 있는 바가 거의 진짜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 미팅 진행하면서 밥 소리만 딱 들어도 저는 저 살게요 살게요. 아니 저 진짜 밥이 너무 좋아요. 현미로. 현미로. 근데 그냥 현미만이 아니라 네. 지금 뭐 마른 멸치, 아몬드, 오징어, 꽈리, 고추, 뭐 김치 반찬. 들어간 거, 소, 불고기, 대파. 네.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너무나 쏙쏙 들어맞는 한식 베이스, 한식을 기반으로 해서 12가지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빵도요, 마찬가지로 12가지 맛이에요.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현미를 베이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빵인데 밀가루가 없고요. 그리고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벌써 250세트 판매 돌파되고 있습니다. 준비 물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네. 자, 보시고 빠르게 선점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간편 식사 대용으로 주비스가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벌써 또 째깍째깍 15분밖에 안 남아 있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요 아이템은 진짜 우리 이제 몸을 아주 생각하고 정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뭐다 이제 핑계를 대고 굶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미바빠 현미빵바로 챙겨 드세요. 맛있게 챙겨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주비스의 노하우로 다양한 영양을 담은 건강 현미 바빠와 빵바 추천 많이 해드릴 거고요. 지금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비스의 그 영양 센터에서 네.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이제 현미 바빠와 빵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맛이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밥이 땡기고 어떤 때는 빵이 땡기는데 저희 이거 두 가지 다 포함되었으니까 네. 그때 그냥 취향에 맞게. 골라서 네. 먹을 수 있죠. 밥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바빠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만 딱 돌리잖아요. 나 집에서 현미밥을 이렇게 반찬으로 이렇게 먹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찰진 정말 네. 그 영양밥 먹는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지금 빠른 속도로 자, 지금 저희 준비한 세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차 막히죠. 아침에 출퇴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차에다가 두셨다가 네. 견미 빵바 드셔도 좋고요.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바빠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한 1분만 살짝 돌리면 아마 이제 네.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뺏어먹겠다. 근데 좀 곤란하긴 아니, 해요. 너무 맛있으니까. 네. 젓가락도 필요 없고 네. 이렇게 다 포장도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왜 아이들도 참 바쁘게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하면서 급하게 나갈 때 요거 뭐라도 먹어 하면서 이렇게 현미 바빠 이거 챙겨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밥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요. 과자를 챙겨주고 다른 무슨 뭐 사탕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밥을 챙겨주는데 네. 정말 영양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네. 자 주비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이야기하는 사이에 종료 시간 13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건강 많이 생각하시죠? 세상 좋아졌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죠. 자, 오늘 주비스가 전달하는 건강한 아이템. 자, 이제 1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세요. 10% 할인과 적립금 챙겨드릴게요.
네, 노유민 씨가 네. 또 이제 주비스의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주비스의 이 기업의 노하우,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철학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비스에서 지금 저희 이 제품 만들었다라고 제가 첫 번째 이제 딱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주문의 상황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럼요. 저희가 굳이 없죠. 이야기 안 해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비스에서 어쩜 우리 바쁜 거 어떻게 알고 그리고 우리 건강 신경을 쓰는데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양센터에서 아예 정말 하나하나 영양 다 분석하고 맛을 연구하고 해서 현미밥바하고요. 밥입니다. 그 다음에 현미빵바. 자, 밥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둘 다 되네. 네. 그리고 이제 사은품으로 추가로 더 드려서 아주 푸짐한 구성 거기에 비타민 B 30포까지 근데 네. 가격은 7만 원대예요. 지금 모바일 네. 앱으로 접속하시면 아마 혜택이 좀 이제 다른 데랑 뭐 비교가 좀 되시겠지만 저희 홈앤쇼핑이 좀 조건이 좋습니다. 네.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택하시는 분들이 저게 현미로 만들었어? 우리 수진 씨 또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현미 꼭 챙겨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면 현미 좋다라는 건 아는데 평상시에 챙기기 어려웠을 텐데 현미의 영양을 보면요. 진짜 이건 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비스에서 아예 현미로 빵과 밥을 만든 거거든요. 네. 현미의 영양 공개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네. 그 요리할 때 우리가 현미를 가지고 뭐 밥을 짓거나 뭔가를 하는 게 주부 입장에서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하실 수 있고 현미의 다양한 영양 정보는 뭐 아시다시피 뭐 비타민 B1, B2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미 밥바는 간편하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든든하게 간편 식사 대용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설탕 들어가지 않고요. 보존료 들어가지 않고요. 한식 기반으로 해서 12가지의 맛인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리고 빵도 맞아. 마찬가지. 빵에도 지금 수진 씨 글루텐, 밀가루, 뭐 이스트, 보존료 다 안 들어가요? 아니 진짜 빵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깐깐하게 고르실 텐데 걱정 마세요. 왜냐면 주비스가 만들었잖아요. 주비스의 그 건강연구센터에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저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컸니? 라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저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일 정도로 밥을 네.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집은 맛은요. 여기 보세요. 김치볶음 현미밥밥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가 다 들어가긴 한데 맛을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얘는 그냥 껍질을 딱 뜯어가지고 렌지에 살짝만 돌려서 지금 이렇게 간식처럼 드실 수 있는데 입에 살짝 넣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김구이, 김 좋아하시는 분들, 김치볶음 제가 지금 들은 거. 자, 마른 멸치, 아몬드, 12가지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요.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맛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약간 그 영양밥 먹는 것 같은 그 찰진 느낌 있잖아요. 집에서도 해놓고 나면은 사실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다. 한식 반찬을 이렇게 조화롭게 넣어서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밥이잖아요. 밥이 그냥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기운이 펄펄 나면서 여러분 진짜 아침에 바빠서 그냥 회사 출근하시고 할 때 아이들 막 학원 가고 간식 못 챙겨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우리 밥상은 요 한 밥바 안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도 좀 여러 가지 건강 신경 쓰다 보면 빵을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빵 없이 또 여자들은 못 살잖아요. 근데 빵의 식감을 제대로 살려서 요거 현미로 빵밥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12가지 맛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코코넛 모카가 들어있는 현미 빵바예요. 자,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전자레인지만 딱 돌리시면 바로 그 빵의 느낌을 그대로 이것도 막 꿀반 조림이라던가 녹차 코코넛이라던가 뭐 망고라던가 우리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우리 그치. 입맛에 딱 맞는 네.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었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아우 든든해 그죠? 너무 맛있어 맛있죠? 폭신폭신하게 그 빵의 질감이 그대로인데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밀가루가 없대요. 글루텐도 그러니까요. 없고 이스트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나를 사더라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비스라는 브랜드만 딱 말씀드려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비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을 또 하시는 걸 거고 자, 다양하게 지금 현미밥부터 해서 현미빵,
지금 다양하게 맛도 뭐 12가지씩이니까 충분하시죠? 그리고 구성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까지,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B, 요거 이제 추가 구성으로 또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이거 전체 다 드리는데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하시면 10% 할인과 적립금 다 받아보셔서 한 7만 원 초반대? 네. 그런 이제 체감되는 가격대로 건강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문하시고. 진짜 요거 딱 집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거든요. 이제는 굶지 마시고 건강, 영양 한꺼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